태양계를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아, 나도 우주 관련 정보 바로 얻고 싶은데 어디서 찾지? 근데 컴퓨터도 저사양이라 시뮬레이션 돌리기도 어렵고 유료면 곤란한데 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작동하며 태양계를 3D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게 웹에서 된다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기똥찹니다. 다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은 유료이고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근데 여긴 그냥 웹상에서 태양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말 저만 알기 아까울 정도로 끝내주는 사이트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우주 덕후, 아니 우주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보면 태양계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정말 교육적인 사이트입니다.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사이트를 왜 이제 알았나 싶어질 정도입니다. 그냥 한 번쯤은 제발 눌러서 가주세요. 개인적으론 태양계 이해를 위한 끝판왕 자료라 칭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주 채널, 우주 유튜버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이 사이트 알면 좋습니다. 컨텐츠 각 나옵니다. 사이트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장명 수준이 와우, 대박입니다. 솔라시스템 나사, 거브, 태양계, 나사, 정부, 부제목도 멋있습니다. 솔라시스템 익스플로레이션, 일단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와우, 우주가 나옵니다. 화질 끝내줍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처음 접하고 나서 느낀 기똥참과 장점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0번째, 편리함. 너무 편합니다. 작동 방법 간단합니다. 마우스 휠은 확대, 축소가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축소를 끝까지 해보면 우리 은하가 나옵니다. 이걸 웹으로? 아쉬운 건 태양계 전용이므로 태양계만 확대됩니다. 첫 번째, 실시간. 여기 시간이 보이시죠? 날짜와 시간이 보입니다. 오전, 오후 당연히 표시되고요. 실시간으로 태양과 행성의 현 위치와 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입니다. 와우, 놀랍습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다른 천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화질. 이게 웹으로 되네? 할 정도로 화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방구석에서 우주 속 태양계 탐사가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 사양에 따라 느려지거나 녹화가 안 되거나 화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웹이라 걱정이 없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뢰도. 이건 한 개인이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신뢰도 높은 기관인 나사가 만든 자료이고 나사가 보유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신뢰도는 100%입니다. 우주 관련 소식, 나사를 믿지 않으면 어딜 믿어야 할까요? 네 번째, 태양계 행성들에 대한 정보 제공. 첫째, 기본적으로 공전 궤도와 고화질 사진, 360도 회전하는 장면 제공합니다. 둘째, 행성, 운석, 소행성의 위치 제공. 셋째, 행성 정보 제공. 공전 주기, 태양과의 거리, 달의 수, 광속 태양까지의 시간, 행성 간 비교 정보, 사진 등. 태양계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나사의 다른 데이터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각종 링크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태양, 행성, 인공위성 크기 비교. 이건 저도 자주 보는데 우주 크기 비교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이 사이트만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태양계 내 행성뿐이지만 고퀄로 집에서 마우스로 휙휙 돌리며 된다는 게 와, 역시나 태양이 대박이고요. 태양계 방패막이, 목성형도 대박입니다. 인공위성 크기 비교가 물체별로 됩니다. 재미로 보실 가치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 버스, 인공위성, 축구장, 망원경 등 크기 비교가 됩니다. 여섯 번째, 주요 인공위성과 탐사선 위치. 이게 기가 막힌데 인공위성, 국제우주정거장, 허블 우주망원경 등 실시간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현재 여기에 있고요. 지구를 가만히 보시면 움직입니다. 실시간 위치 표현, 와우. 쇼츠 컨텐츠로 제작했던 제임스웹 현재 위치, 이 사이트로 제작했습니다. 제임스웹, 지구와 달보다 먼 거리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보고 이게 정말 여기에 있다고? 하며 감탄과 동시에 제임스 웹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로 제작했었고요. 또한 그간 나사가 발사한 우주 탐사선들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1977년 8월과 9월에 발사한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박 아닙니까? 발사 연도, 목적, 타입, 현 상태 2018년 이후 인터스텔라 탐험 중 지구로부터의 거리, 시속 속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만 계시지 마시고 바로 사이트 열어서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본 사이트의 사이트 맵은 화면과 같으며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태양계 시스템 개요, 태양, 카이퍼 벨트, 오르트 구름, 태양계 너머, 식. 둘째로 행성과 외소행성, 셋째로 위성에 대한 정보, 달을 포함한 각 행성의 의성, 넷째로 소행성, 혜성, 유성, 다섯째로 각종 우주 및 나사 관련 소식, 자료, 이미지, 미션, 아이들을 위한 자료 등 태양계와 우주 관련 정보를 망라한 사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단지 웹사이트에서 태양계를 3D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장점입니다. 영상만으로 감탄하지 마시고 나사의 태양계 시스템 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살펴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발요, 본 사이트의 태양계, 다른 행성들의 모습은 화면과 같습니다. 직접 살펴보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요 외소행성과 운석 등의 위치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조명을 온오프 기능으로 태양 반대편 음영지역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과 각종 우주 관련 이미지, 영상 자료도 본 사이트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초현실 우주, 본 채널을 구독하시면 흥미롭고 유용한 우주 관련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